투트랙 전략으로 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사실 저는 프랜차이즈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음에 저한테 창업을 하러 가면 저는 개인 창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봤기 때문에 개인 창업을 해서 좀 더 창업 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에 가게 개성을 훨씬 더 내 스타일대로 뚜렷하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거죠. 그런데 처음이신 분들은 개인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지인분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저는 사실 그때 도움을 받을 지인이 아무도 없었고요. 이 장사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간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 포기를 했었다면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했겠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도 나름 장점이 있고 개인 창업도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저는 프랜차이즈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개인 창업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와이프 사업장을 옮기면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목수, 전기, 도배, 기타 전문가들을 다 따로 불러서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작은 업장이라 그리고 식당이나 술집처럼 조리기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수월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 창업을 할 겁니다. 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 창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한 난관이 예상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도 알아보시고 개인 창업도 중간에 같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대기업 브랜드는 값이 비쌉니다. 하지만 그 돈에 값어치를 하죠. 여러 사람들이 사잖아요. 이미 검증이 돼 있고요. 중국의 어떤 모르는 브랜드인데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제품을 내가 발품을 팔아서 샀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죠. 그 사람은 성공을 한 거죠. 만약에 절반 가격에 그걸 샀다면 성능은 대기업 제품과 비슷하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도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 창업을 하시게 되면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실력이 훨씬 더 늘 겁니다. 뭐 요리 실력이라든지 손님 접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반적인 노하우들이 개인 창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배우게 되고 능숙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 개인 창업 동시에 준비를 하시고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준비를 하시다 보면 공부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러다가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프랜차이즈만 해야지, 무조건 개인 창업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트랙 전략으로 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